이어서 MBC 드라마 계백 촬영 현장 역시 폭우로 인해 촬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성 기자.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계백 세트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계백 촬영 현장의 피해 상황과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100년 만에 내린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방송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계백 세트장인 MBC 드라미아 역시 이번 폭우로 촬영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백의 주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MBC 드라미아는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오픈 세트장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대별 건축물들을 두루 갖춘 종합촬영장인데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평상시 사극 촬영 현장으로는 더없이 좋은 장소지만 폭우가 이어지면서 계백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변이 온통 흙탕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트장에 큰 피해는 없지만 주변이 온통 진흙 범벅이 되고 세트장 앞 개천 역시 범람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계백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다음 주 방송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현장 정리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극 촬영의 특성상 워낙 촬영 분량이 많아 배우들을 비롯한 제작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백 촬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용인에 위치한 MBC 드라미아 세트장에서의 촬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백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문화단지와 이곳 MBC 드라미아 세트장 등을 주요 촬영지로 쓰고 있는데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애초 예정대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해양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이 진행돼 폭우로 인한 직격탄은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산 일대에도 종일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촬영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계백은 6회까지 아역 분량을 찍고 이후 성인 연기자들 등장시킬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촬영 시작 자체가 늦어져 초반 방영분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아역 등장분 촬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거의 생방송을 방불케 하는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우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일단은 세트 촬영 등 가능한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계백이 정상 방송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오늘 오전 MBC 측 관계자는 27일까지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에 비해서 마산 쪽에서는 다음 주 방송문을 찍었다며 마산도 비가 오는 관계로 촬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은 극초반인 만큼 촬영 분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당장 방송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비춰볼 때 계백 역시 앞으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 정도 대작이라면 3-4회 이상 방송 분량을 확보해 두는 편이지만 계백의 경우 첫 촬영의 시작이 늦어져 그 여유를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25일 첫 방송 4회 전까지도 1회 분량을 다 찍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에 계백 제작진은 비 피해가 없도록 대본 내용을 그 일부 수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계백은 어떤 드라마죠? 네, 계백은 백제시대의 충신인 계백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조명하고 의자왕을 새롭게 해석하는 대하사극인데요. 배우 이서진 씨가 계백 장군 역을 그리고 조재현 씨가 의자왕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백제 결사대와 나당연합군의 황선벌 전투로 포문을 열며 그 화려한 시작을 알렸는데요. 무왕역의 최종환 씨와 그 계백의 아버지 무진 역의 차인표 씨, 차택비 역의 오연수 씨까지 중견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극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병훈 PD로부터 사사받은 김근홍 PD와 드라마 팬의 양산에는 다모의 정영수 작가의 조합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백이 대작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계백 촬영지인 MBC 드라미아에서 전해드렸습니다.